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오셨음이라. 그리고 주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셨음이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뒤덮고 짙은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로다. 열방은 내 빛으로, 만왕은 밝아오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라. 어둠에 거닐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어둠에 거하던 자들에게 한 빛이 비치도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시.
아구도스가 전 로마 세계의 인구 조사를 위한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다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녀는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보라 빛이신 그분께 예배 드리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기뻐하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기뻐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도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기뻐하자. 더 남았으니까 잠깐 앉으셔요. 예, 예, 우리 박수로 우리